서울 북한산 서쪽 계곡에 있는 절 삼천사는 북한산 삼천탄방지원센터에서 1km 거리에 있습니다. 20분가량 도보로 가면서 산세를 즐겨도 좋고 차로 삼천사 앞 주차장까지 편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삼천사 계곡 위에 세워진 미타교 앞에는 저 멀리 북한산의 평산봉과 용출봉이 병풍처럼 서 있습니다. 삼천사는 661년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하여 11세기 고려시대 대지국사 법경 스님이 주석하며 번창했던 법상종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절터만 지금의 삼천사에서 2km 더 올라가면 남아있습니다. 현재의 삼천사는 옛 절에 암자가 있던 마이어레 부를 중심으로 진영 스님이 중건하여 1970년대부터 성훈 스님이 50여 년간 30여 동의 건물을 조성한 대한불교 조계종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입니다. 삼각산 정멸보궁이라 쓰인 석주 뒤로 삼천사와 보물 마이어레 입상, 문화재보호구역에서의 주의점에 대한 안내판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으로 불사 중인 5층 석탑과 부처님 글사랑 사찰 도서관을 지나니 거대한 9층 석탑이 있습니다. 높이 15m의 9층 세존진 신사리불탑은 국보인 오대산 월정사 팔각 9층 탑과 초전법 윤지인 인도 사르나트 아쇼카 석주 사두 사자상을 접목한 형태로 부처님 진신사리 칠과와 금강경 등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탑의 기단과 탑신부에는 석굴암 팔보신장과 사천왕상, 팔보살상과 팔열애불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고 탑 문 위에는 해탈문이라 쓰여 있습니다. 삼각산 삼천사 편액 아래 금강문에는 절을 수호하는 금강역사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의주를 지키는 용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 왼쪽 벽에 부처님의 일생을 8장면으로 묘사한 팔상도와 부무운 중경도가 장엄되어 있습니다.
정면 다석한 측면 두칸 막배지붕 양식의 대웅보전에는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보현보살과 문수보살이 모셔져 있습니다. 삼전불 뒤에는 목각 영산의 상도가 있으며 지장단에는 지장보살상과 조상현과 영구위패를 봉안하고 신중단에는 백사위의 호법신을 모두 묘사한 신중도를 모셨습니다. 다음 정각으로 가기 위해 대웅보전 위쪽 계단을 오르려다가 정멸보궁이라 쓰인 문을 나와 오르막길을 걸어봅니다. 무량불전이라 쓴 대문 안에 들어서면 조명사리탑과 탑비가 있습니다. 조명사리탑은 가로 3.1m, 세로 3.1m의 사각 대석 위에 놓여 있는데요. 1988년 성훈 스님이 미얀마에서 모셔온 부처님 사리 3가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삼천사의 특별한 보물인 마에열의 입상, 보물 제657호는 대웅전 위쪽 병풍바 위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마에불은 통일신라 말 또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 높이는 3.02m, 불상 높이는 2.6m에 달합니다. 부처님이 연화대좌에 서 있는 모습을 양각과 음각을 섞어 조각한 신체 비례가 자연스러운 마에불 위에는 커다란 바위가 얹혀 있어 마치 불상의 보개처럼 보입니다. 불상의 어깨 좌우에 큰 사각형의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마에불 앞에 목조 구조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천태각은 중앙의 독성 즉 중생들에게 복을 주고 재앙을 없애준다는 나반존자와 16나한상을 모시고 불자들의 염원이 담긴 108개의 인등을 봉안한 곳입니다. 천태각 외벽에는 1월 5봉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태각 맞은편의 나한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채취한 자연석으로 조성된 500나한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나한상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각각 다른 표정과 익살스럽기까지한 모습들에 시름은 멀리 가고 입가의 미소와 함께 복덕이 찾아올 것만 같습니다. 나한전 위층에 있는 산령각은 정면 두칸 측면 두칸의 맞배지붕 건물로 산령각치고는 큰 규모인데요. 이는 삼각산의 산신을 삼천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했음을 보여줍니다. 산령각 안에는 목각의 금칠을한 산신도를 중심으로 양옆에 독성도와 칠성도가 모셔져 있습니다.
다시 대웅전을 지나 절 마당으로 내려오면 금강문 옆 축대 위에 범종각이 있습니다. 안에는 축생을 제도하는 법고와 평화와 번영이 가득한 불국토를 염원하는 평화대범종이 있습니다. 범종각 옆에는 화강암으로 조성된 높이 6m의 지장보살립상이 자리해 있는데요. 맨 아래 원형 좌대에는 심우도를 새겼으며 그 위 팔각형 좌대에는 도명존자, 무독기왕, 시왕 등이 있어 지장전이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립상은 세존 진신사리불탑과 금강문 등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세존 진신사리불탑을 지나면 왼쪽 축대 위에 최근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성문이 있어 올라가 봅니다. 평평한 단위에 작은 지장보살좌상 뒤로 소대가 보이고 사람보다 큰 12지신상이 도열해 있습니다. 뒤쪽 산에는 몇 개의 부도들이 있습니다. 고려시대 삼천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으나 2005년부터 서울역사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시작하면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요. 대지국 사탑비의 기부 및 이수 동종 청동사리암 은제투각 칠보문장식 고려석조보살도 등 600여 점의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삼천사는 북한산 계곡에 자리해 있지만 1994년에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설립하여 노인복지와 어린이 보육 등의 지역사회 복지에 힘쓰고 있어 상구보리 하와중생 즉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 중생을 위해 보살행을 하도록 병풍바 위에 마해열의 불이 가호하는 산사였습니다.